아, 소상공인들에게 상권 분석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예. 우리가 이제 창업을 제가 전쟁에다 자주 비유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비즈니스는 싸워서 이겨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도 강남역에 누가 나한테 공짜로 건물을 줘도 망해요. 그러니까 좋은 상권은 없어요. 나쁜 상권도 없어요. 내가 성공하는 상권, 내가 실패하는 상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죠? 팔레스타인, 중동, 맨날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정말 작아요. 인구도 몇명안 돼요. 근데 그 많은 중동하고 싸워서 이제는 안 지잖아요. 그쵸? 왜? 얘네가 이제 실력이 생긴 거거든요. 돈도 많고, 무기도. 그 다음에 보세요. 전쟁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셨어요? 유태인들?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는 놈들은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어쩌다? 이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난 거기서 자요, 그냥 될 때까지. 퇴근 안 해요. 그 가게에서 산다고. 왜 살겠어요? 그렇죠?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 건데, 남의 거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맡았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수 없으면 시작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창업해놓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전략이 있어야 이기겠죠? 네. 과연 여러분 전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전략. 근데 문제는 또 뭐지? 전략이 뭔지 모르잖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전략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죠, 그죠? 그리고 전략이라는 게 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전략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이것도 학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배운 사람은 사실 상권 분석을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뭐에 쓰는지 모르는데. 뭐하고 똑같냐? 핵폭탄을 줬는데 핵폭탄을 쏠줄 몰라. 소총을 줬는데 소총을 쏠줄 몰라.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어. 총 쏴본 적이 없어. 그럼 총 쏘면 쏠수 있어요? 못 쏘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권 분석도 배우고, 온라인 마케팅 배우고, 뭐도 배우고, 요리도 할줄 알고, 뭐, 다, 경영도 배우고, 회계도 배우고, 근데 문제는 뭐야? 전략을 모르니까? 이게 방법을 모르는 거지.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여태까지 나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배워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분석하셔도, 분석했다고 되면 뭐이 세상에 뭐 분석할 줄 아는 애는 다 되겠죠. 그래서 전략이. 그런데 이 이제 전략을 공부하다 보면 그 전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뭔가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 사례로 요건 이제 그 디테일의 힘이라고 아시죠? 이책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어요? 이 책을 안 읽었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디테일의 힘이라고. 디테일은 아는데 네. 디테일의 힘. 아, 책, 이책 되게. 왜냐하면 이게 2005년도에 나온 책이라 꽤 오래된 책이긴 해요. 지금도 팔아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간은 없겠지. 중고로 사서 보세요. 근데 안 봐도 돼. 여기 내가 정리해놨잖아. 이 책에 보면 맥도날드 얘기가 나오고요. 맥도날드가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다 성공하는 이유. 그죠? 글로벌 기업인데 맥도날드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50년 넘었죠. 몇 주년 됐더라? 50주년? 70주년 됐나?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햄버거 맛있나요? 어때? 네? 우리 대표님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가 맛있어서 성공했어요? 뭐라고? 이게 이제 이들의 상권 분석하는 절차를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다. 5년 전에 중국 사람들을 소득과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얘네가 돈이 많은지, 얼마 정도 한 달에 외식비를 쓰는지, 그 외식을 뭘 하는지,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밤엔 뭐 먹고, 야식은 뭐 먹고, 소비 행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소비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라는 건 결국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아침엔 먹는지 안 먹는지, 먹으면 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빵을 먹는지, 그죠?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 죽을 팔아요. KFC 가면, 중국 가면 죽을 팔아요. 왜 그러죠? 소비 행동을 분석했잖아요. 아, 얘한텐 이렇게 내가 팔고 싶은 걸 팔면 안 되고 얘네들이 먹고 싶은 걸 팔아야 되겠구나. 이게 상권 분석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비자를 분석하는 게 상권 분석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뭘 분석했어요?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했대요. 왜 감자를 중국에서 재배를,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감자를 왜 재배하기 시작했을까요? 어차피 프렌치 프라이가 대표적인 보조 메뉴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중국산 감자를 쓸 것이냐, 미국에서 냉동 감자를 배로 들여올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을 했겠죠. 맛도 봤을 테고, 원가도 봤을 테고, 여러 가지 퀄리티도 봤을 테고, 의사결정을 한 거죠. 아, 감자는 직접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점도 안 했는데 4년 전부터 감자를, 왜? 또 이것도 하나의 재료가 그만큼, 그래서 제가 매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9분식제 1분 공예. 얘네가 이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네 음식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또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뭘 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중국인들의 체형을 분석하기 시작했대요. 왜 했을까요? 중국인들의 체형은 왜 분석했을까요? 아, 일하는 사람께서 이 모든 기물들, 장치들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크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중국 사람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키, 앉은 키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일단 중국 본토에 들어가기 전에 홍콩에다 먼저 제품을 가져다가, 베이징까지 가져다가 이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떠니? 먹을만하니? 이걸 뭐라 그러죠? 메뉴 평가라고 합니다. 메뉴를 평가해서, 아, 내가 이거 만들어주면, 아, 이거 팔면 얘네들이 기꺼이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건 내가 그냥 나만 좋아하는 건가? 내가 할 줄 아는 건가?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 돼요?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호점을 만들어서 뭐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겠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다섯 개의 후보지를 비교 분석해서 선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쭉 써 있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맥도날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들을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KFC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더라도 모든 성공한 기업들은 상권 분석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여기 이제 KFC 사례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KFC에서 본사에서 이 상권 분석 전문가를 중국으로 먼저 보냈어요. 첫 번째 놈이 졌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프라이드 치킨의 소비는 매우 크지만 아직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날 것 같다 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럼 저런 애는 어떻게 됐죠? 잘리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왜? 주먹구구식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통행량을 조사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시식, 가격, 인테리어 등에 대한 의견, 서베이 등을 했고 식재료 구매 경로 조사했고 닭 사료 업체 조사도 했고 박리담회로 큰 수익이 가능하다 라는 걸 데이터로 검증을 해서 보냈답니다. 왜 똑같은 시장을 갖고 어떤 앤 이익이 안 날 것입니다 라고 했고 어떤 앤 이익은 적지만 인구가 18억이나 됩니다. 얘네가 먹어치우기 시작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검증을 해가지고 개점해서 300일 만에 4억 7천만 원의 이익을 샘플 매장에서 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 상권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뭘 추구하는 거냐. 과학적인 예측. 두 번째 뭐예요? 그런데 경쟁점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오게 만들려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무조건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들이 평소에 먹는 똑같은 걸 팔아서 나한테 안 온다.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일신 우일신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똑같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은 올해하고 10년 후도 똑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응? 매일매일 바뀌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매일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어제 몰랐던 걸 하나라도 알고 그걸 내 매장에 적용해 보는 사람. 이런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삶이. 이러면 안 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과학적 예측. 차별화, 혁신. 근데 여러분이 봐도 요즘 어때요? 요즘 식당이 식당 같아요? 요즘 식당이 식당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첨단 과학 비즈니스가 돼가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봐도 정말 이 뭐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식당인지 일본 식당인지 미국 식당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계속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배우는 게 그런 걸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홍대. 옛날에 한참 홍대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홍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상권 분석 수업에 항상 제가 사례로 썼던 게 홍대였어요. 봤더니 그 당시에 고깃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네가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 홍대에서 그 당시에 좀 장사가 잘 된다 하는 사람들만 쭉 뽑아봤어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점포가? 한 7개 보이시죠? 근데 제가 그 중에 고객들만 한번 뽑아서 써봤어요. 저걸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지역. 네. 그죠? 뭐가 몰려있죠?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저 홍대 안에서도 상권이 갈렸다. 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조긴다? 20대. 그룹핑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 20대들이 있는 상권에 어떤 애가 장사가 안 돼요. 그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뻘짓을 하고 있겠죠? 무슨 뻘짓? 걔네 집은 30, 40대. 메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사장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장의 취향이 지가 그러니까 자꾸 지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서비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왔다 안 오겠죠. 근데 저쪽 지금 30대나 50대들이 있는 데들은 뭐예요? 거긴 아무래도 직장인들이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일로 안 올까요, 또? 월라들이 예. 많아요. 예. 그쵸, 또 안 오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딱 보여주니까 알더라고요. 아, 내가 왜 장사가 안 되는 줄을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왜? 그 상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아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물론 이것도 깨버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걸 깨려면 어때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걸 굳이 깨는 게 맞아요? 여기다 맞추는 게 맞아요? 맞춰야죠.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게 들어가서 깨지고 맞추는 게 좋아요? 들어가기 전에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알고 들어가면 리스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권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막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우 단순할 수도 있어요. 원리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이것저것 막 엑셀에다 집어넣지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이 소비자들이 뭔가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왜 20대들이 일로 가는 건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행동이 되도록 뭔가 여기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이, 로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대들은 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일로 가는 거고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50대가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지? 좀 섭섭한데요. 섭섭하지. 나도 섭섭하네. 내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20대와 30, 40대와 50대가 갈리는 뭔가 구조적인, 그죠?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일 수도 있고요. 성별일 수도 있고요. 메뉴일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또는 소득 수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그건 다 몰라요. 근데 뭐예요? 이런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제가 뭐라 그런다고 그랬냐? 선택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선택 속성. 소비자들이 소비 행동을 할 땐 마구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만 찾아낼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쉽게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 그래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뭐냐? 사람한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별, 나이가 가장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소득 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건 판별이나 분석이나 쉽겠죠. 쟤 여자네? 얘 남자네?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중간도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잔지 남잔지 잘 헷갈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 다 보이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안 보이는 건 뭘까? 마음, 심리, 심리적 변수. 그죠? 이건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선택 속성에 내가 아까 말한 그 외형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별할 수 있는 변수와 눈으로 안 보이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와 선택 속성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게 뭘까? 갈수록 심리가 더, 그죠? 왜? 이제는 이 남자냐 여자냐가 아까 제가 이제 어정쩡해진다는 게 뭐냐? 이게 외형적인 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남자도 뭐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살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이 겉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돈도 많아지고 세상도 좋아지니까 이게 겉으로 잘 안 나타나는 심리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소비 행동을 하는 이런 변수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건 여자만 먹는 음식이었어. 뭐 이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였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술도 여자가 더 잘 먹어요. 매운 것도 여자가 더 잘 먹어요. 돈도 여자가 더 많이 벌어요. 막 이런 세상이 되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권 분석이 나중엔 가면 뭘 분석할 것 같아요?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는 안 오지? 우리 집은 안 오지? 이게 여자가 안 오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난데 왜 사람들이 그냥 안 오지? 이게 심리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과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아주 쉬운 것부터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령대나 이런 것들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샘플로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연령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연령으로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가 20대고요. 여기가 30, 40대고요. 여기가 50대. 네, 제가 지금 파악한
이게 이제 먼저 나이를 이 고깃집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요 상권 해봤더니 진짜 여기는 20대가 많죠, 그죠? 여기는 30, 40대가 많죠, 그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50대가 많아요, 그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보여준 사진은 그냥 내가 봤더니 그렇더라. 근데 데이터로 검증이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이걸 또 뭘로도 검증을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월평균 매출액이에요. 요 지역에 있는 고깃집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얼마예요? 5,800이에요. 5,800. 얘는 8,000이에요. 얘는 9,000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뭐가 아까 내가 그랬죠? 인과관계. 자, 여기는 20대들이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평균 매출이 어때요? 낮죠. 왜 그럴까? 그럼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면 매출이 낮은 것이다. 낮을 것이다. 아니겠죠, 그죠? 또 뭐가 있겠죠. 어쨌든 나이대가 많아지는 쪽 상권으로 갈수록 매출액은 높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창업하실래요? 이걸로 보면 나이만 일로 또 열로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균 매출액이잖아. 시장은 어디가 클까? 시장 수요는 어디가 더 많을까? 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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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많겠죠. 시장 수요를 보면 수요가 많은데 평균 매출액이 낮다는 건 뭐죠? 점포가 경쟁자가 많다. 치열하다. 치열하다. 여기는 좀 덜하겠죠. 여기는 혼자야 혼자. 어떤 할머니 혼자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절대 여러분은 못 이겨요, 이 할머니를.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분석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또 요건 뭐냐? 테이블 단가야. 테이블 단가. 테이블 단가가 일회 결제 금액이죠. 얘는 봤더니 35,000원이야. 얘는 63,000원이야. 얘는 76,000원이야.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예, 고기 부위도 다를 거고, 그죠? 예, 종류도 다를 거고, 또 먹는 술도 다를 거고, 먹는 양도 다를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어디가 좋으냐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분석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단가는 어떻게 맞춰야 된다. 그죠? 누구를 타겟팅 해야 된다. 그죠? 경쟁자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경쟁자까지 이제 가면 어떻게 경쟁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나온다는 이게 이제 전략인 거야. 여기 들어가서 비싸게 받으면 손님이 온다, 안 온다? 아,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 안 되는 애들이 독야청청 하는 애들이야. 지 좋아하는 거 팔고 있는 애들이야. 이게 전략인 거야. 자, 또.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걸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보여주니까 오 그럴듯하네. 근데 이제 이걸 내가 하나씩 변수 하나씩 놓고 차례대로 보여주니까 이게 뭔가 연결이 되죠. 그죠? 지금은 아주 쉬운 데이터들만 가지고 세 개의 왜 한 상권 안에서도 이게 분리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왜 분리되는지는 여러분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파악하려면 얘기한 것처럼 왜 상권 분석을 하는지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할 범위를 정해야 되고 근데 범위 정하는 건 내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정해서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아, 이 지역 안에서 이게 다른 상권이구나. 그냥 홍대가 아니구나. 아 이게 제주의 노형동이라고 이게 다 같은 노형동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